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잇따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특히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준 낮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제재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이 분열을 조장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번 노골적인 담화는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강경 노선의 보수 정부와 항상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대하면서 긴장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North Korea has always had issues with conservative governments that want to take a hard line. They know that that plays well amongst elements of the South Korean public, especially the progressives that see it South Koreans conservative approaches to North Korea being as counterproductive and not forward-leaning and trying to engage North Kore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우스꽝스러운 용어로 담화를 발표해 왔다면서 비정상적인 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Doesn't engage in normal diplomatic discussion, but instead has these childish. Insulting tirades rather than issuing normal foreign policy statement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표출했다면서 특히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에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sanctions are probably having some effect. Obviously, they want to raise as much money as they can. So anytime there's any threat of sanctions, they hav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mselves. And of course, you know, cyber actions is one of their main ways of raising money. So it may make them a little nervous.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실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감정을 앞세운 비논리적이고 저열한 수준으로 외교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대외적 군사적 행보의 정당성을 이와는 무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입지와 연결지으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더욱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논리적인 공색함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이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랬다라는 주장 이것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스킬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숙해 보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논리적 취약성 더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를 통해 대남 도발을 위협하면서 고조된 긴장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후 대형 도발을 향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방안으로 이제는 이런 높은 수준의 말폭탄을 날리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 이후에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7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뭐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모욕적이고 강경한 담화를 낸 것은 핵보유국 자신감으로 이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중국의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 일부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초당적 기류가 강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에 다시 전념하고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공모자들이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캣 카먹 의원과 짐 뱅크스 의원 등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중 제재에 소극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론 상원의원 역시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띵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기지 파괴는 물론 비행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항구 일부를 파괴하거나 심지어 일부 지상군도 말살할 수도 있는 유연한 무기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3일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며 수면 위로 부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하이오급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은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9,000톤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으로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석 달간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사거리 2,500km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항구에서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대규모로 곡물을 들여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포대 약 8천만 개를 수입해 이번 사안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대형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이 하얀색 물체 면적이 줄어들고 반대로 선박 바로 앞 부두 야적장에 새로 하얀색 물체가 쌓인 장면이 확인됩니다. 해당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서 하역을 한 정황입니다. 이런 장면은 인근 다른 항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대형 화물선이 드나든 남포의 한 항구를 촬영한 지난 6일과 12일, 17일, 19일자 위성사진에는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 6척이 나타납니다.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역시 하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8월과 9월 남포의 석탄 항구와 일반 항구, 송림항 등에 다량의 하얀색 물체가 유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하얀색 물체가 포대더미라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많은 양의 포대가 한 달 넘게 유입되면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쌀과 밀가루 등 주로 곡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부각돼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몇 달 이상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 등은 올해 3월에서 5월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과 이후 발생한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열악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은 중국에서 포대 수천만 개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해관청사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7,997만 8,043개, 총 6,260톤 분량의 포장용 빈 포대를 사들였습니다. 구매 금액만 643만 달러에 달해 10월 최다 수입품인 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포대를 대량으로 사들인 배경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포대 수천만 개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통상 월 100만 달러 규모의 포대를 수입했지만 이번처럼 600만 달러 이상을 소비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달인 9월 북한의 포대 수입 금액은 11만 2,751달러, 약 122만 개어치로 10월 수입액의 2%에도 못 미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15일부터 24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에 북한 깃발을 단 선박 28척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룽커우와 다이렌으로 각각 7척의 선박이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저우산과 웨이하이에 각각 4척과 2척이 정박했으며 펑라이아와 스다우, 라이저우 항구에도 한 척씩 다녀갔고 5척은 중국 해상 등에서 신호를 발신했지만 항구 입항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박의 운항 증가에 맞춰 북중 무역액도 매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미화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늘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 72주년 추모식이 24일 오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한국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박민식 한국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미얀 군장병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박 처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바탕이 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빈틈없는 공조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있고 최근 G20 주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